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헤어스타일링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으면 어떨까,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카마를 안 하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. 지금 보신 분들도 눈 실챘을 수도 있는데 벌써 머리가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. 이렇게 왁스까지 발라주시면은 조금 더 세팅된 느낌의 머리를 연출할 수 있다. 샬롬, 헌혜일성의 진원입니다. 안녕.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, 제가 올렸던 영상들 보니까 헤어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댓글이 달리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헤어스타일링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으면 어떨까,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썸네일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많이 갈라요. 3대7로 이렇게 가르는데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, 정말 따라하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깔끔하고 꾸안꾸 헤어스타일링으로 너무나도 좋은 3대7 가르마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머리를 좀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감고 올게요. 안녕. 네, 저는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. 제가 저번에 3대7 반깐 헤어스타일링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제가 파마가 안 된 머리예요. 파마를 안 하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우선 머리를 좀 말려주도록 할게요. 근데 제가 머리를 말릴 때는 막 말리진 않고 3대7로 갈라놔요. 그래야지 나중에 좀 수월해가지고. 보니까 완전히 일자로 가르는 분들도 있고 너무 일자로 가르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의 일자로 가르는 편이긴 합니다. 대신 가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정확히 일자로 위로 올라가게끔 가르마를 갈라주고 여기를 집게로 꽂아줍니다. 80% 정도 말려주도록 할게요. 머리를 말려주실 때도 어느 정도 내가 이따가 머리 스타일링할 모양을 생각을 하면서 크름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.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좀 나아가게끔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80% 정도 딱 만졌는데 약간의 수분감은 아직 남아있는 이 정도로 조금 머리를 말려주셨으면은, 반대로 이거를 꽂아주실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뿌리가 살아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뿌리가 살 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는 느낌? 그래서 여기를 잘 꽂아서 위로 올려줄게요. 네,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한 80% 말려줄게요. 이제 머리를 양쪽 다 80% 정도로 말려줬어요. 저는 이때 헤어 케어 제품을 조금 꼭 발라주는데요, 오늘은 이 모레모폼의 스타일링 세럼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거는 적당히 한 두 번 정도? 이 세럼을 왜 발라주냐면 고데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좀 머리가 푸석푸석해지지 않기 위해, 또 평소에 모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미리 영양 공급을 해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한 80% 정도 말랐을 때 저는 발라주는데, 그 이유가 뭐냐면은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바르게 되면은 어쨌든 약간 기름져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80-90% 정도 말랐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발라줍니다. 이렇게 발라줄 때도 가르마는 그대로 계속 살려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. 이거를 이제 다 발라줬으면 다시 머리를 완전히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머리를 다 말려줬습니다. 사실 지금 보신 분들도 눈 실챘을 수도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틀만 잡고 잘 말려주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.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좀 괜찮네 하고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스타일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가면 이게 이따가 모양이 달라져 있어요.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이러면은 지금의 이 머리 상태 유지되지 않고 망가지는 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실히 스타일링을 좀 고정해주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헤어스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죠?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는 무엇을 해주냐면요, 모레모포맨의 멀티컬 크림 을 한번 발라주도록 할게요. 저는 이게 발라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뜨는 친구들도 있고 뭔가 부시시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. 세럼을 발라줘도 그게 다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컬크림으로 먼저 그러한 것들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막 타고 흐르는 제형이라서 좀 발랐을 때 산뜻하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왁스 바르듯이 저는 온 손에 다 펴발라주고 뒷머리부터 발라줍니다. 왜 뒷머리, 옆머리부터 해서 앞머리로 오냐면요, 이게 떡질 수가 있어서 최대한 뒷머리부터 살살살살살 이렇게 발라줍니다.
또 원하는 부위들 있잖아요. 조금 더 불시시함을 없애고 싶은 부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서 이렇게 발라줘요. 그리고 확실한 거는 고데기를 하다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부시시해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. 근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저는 컬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러한 것들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남자 머리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. 귀 바로 위에 버섯 느낌 되면 안 되고 얘가 들어가야 되고요. 오히려 여기 볼륨이 좀 살아야 되고요. 앞에도 여기 볼륨이 살아야 되고 뒤에 볼륨이 살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는 살아야도 되는데 여기가 살면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살려줄 때, 죽여줄 때 구분하면서 계속 이렇게 머리를 좀 길들여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왁스를 발라주도록 할 텐데 왁스는 모레모폼의 매트 하드 왁스를 발라주도록 할게요.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굉장히 좀 놀랬던 거는 뭐냐면 분명히 매트 하드 왁스거든요. 그런데 제가 썼던 하드 왁스 중에 가장 부드러워요. 약간 소프트 왁스 느낌? 왜냐면 저는 소프트 왁스를 좋아해요. 왜냐면 하드 왁스는 조금 무겁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냥 왁스는 모양만 잡아주고 그냥 스프레이로 고정을 때려버리자라는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하드 왁스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드 왁스인데도 불구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산뜻하고 가볍기도 하고 향이 좋아요. 일단 그게 제일 좋아. 이게 약간 그 모던 머스크 향? 그런 향이어가지고 향이 좋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진짜 이렇게 잘 묻혀줘야 돼요. 이거 뭐 손에 바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잘 묻혀줘야지 절대 머리가 떡이 안 집니다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 모양을 잡아줄게요. 근데 이 왁스에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세정력이 좋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어제도 이 왁스를 썼거든요. 요즘 사실 계속 이 왁스를 쓰고 있는데 이 왁스를 쓰고 나서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 정말로 깨끗하게 잘 씻겨 나온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세정력이 되게 좋더라고요. 손을 이렇게 하고 나서 씻잖아요. 근데 그게 물로 씻었을 때도 되게 잘 씻겨서 좀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텍스처를 잡아준다는 느낌인데 손가락을 좀 이렇게 넣으면서 구겨주면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머리카락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. 근데 머리는 그게 진짜 중요해요. 그 텍스처라는 게.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서 이렇게 발라주면 좋다. 근데 처음으로 제가 오늘 남자 헤어스타일링 영상을 찍으면서 고데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고데기 원툴인 사람인데 고데기를 안 하고도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머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. 대신 저처럼 머리 기장이 눈 위로 고데기를 안 해도 이렇게 눈이 잘 보일 수 있는 이 정도 기장이 되었을 때 고데기를 안 할 수 있다. 최대한 이 남은 왁스들 아깝잖아요. 최대한 다 발라주세요.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 하나하나 남기지 말고 잘 발라주면 이제 왁스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확실히 아까보다는 고정력이 생겼다라는 거 머리에. 그리고 조금 더 아까는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약간 꾸민 느낌? 아까는 뭔가 정말 꾸안꾸였다면 이번엔 살짝 꾸안꾸?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왁스까지 발라주시면 조금 더 세팅된 느낌의 머리를 연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너무 중요한 과정이요.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줄 텐데요. 모레모 포맨 미라클홀드 스프레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제가 잘 몰랐는데 온도 반응 폴리머라는 게 함유되어 있어서 바람이나 습기로부터 굉장히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고데기나 드라이기를 같이 쓰면 효과가 아주 업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 액상 스프레이예요. 가스 스프레이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고정력이 가스 스프레이보다 확실히 좋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사력이 좋아서 원하는 부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좋아요. 그럼 뭉침이 없이 고정이 되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서. 근데 이렇게 뿌려줬잖아요. 뿌려주고 나서 이게 굳기 전에 바로 약한 바람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좋아요. 게다가 요즘 남성분들 또 제 나이 또래 분들 탈모 때문에 고민 많으시잖아요. 이게 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저자극 기능성 헤어스프레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군데군데 텍스처를 최대한 살려주면서 뿌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쪽 머리는 끝이 났고 이제 여기 머리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.
네, 여러분들 이게 물론 유료 광고 포함 보시고 다 더보기랑 보셔서 아시겠지만 PPL 제품이에요. 광고를 받은 제품인데 광고랑 상관없이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다는 점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,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.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광고를 잘 안 받았어요. 괜히 받으면은 별로 안 좋아 보일까봐 잘 안 받았는데, 요즘에는 최대한 그래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왜냐면은 PD님도 모셔오고 편집자님 또 번역가님 또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마땅한 페이를 드리려면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현의 일상 채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금전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, 앞으로 정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광고라면은 적극적으로 받을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도 정말 제가 안 좋은 제품,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인 것들을 좋다고 홍보하지는 않으니까요. 여러분들 그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머리가 다 끝이 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딱 거울을 보셨을 때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, 여기가 죽었는가, 여기가 조금 볼륨이 있는가, 앞에도 볼륨이 있는가, 뒷머리에도 여기에도 볼륨이 있는가, 이제 다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했을 때 저는 OK이기 때문에 오늘 머리 스타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옷도 좀 갈아입고 꾸민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꾸미고 올게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애프터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. 처음의 모습과 지금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헤어스타일링 영상으로 찾아봤는데, 오늘은 특별히 3대7 가르마, 특별히 고데기도 하지 않고 굉장히 따라하기 쉬운 그런 머리 스타일링을 해봤어요. 오늘 영상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추워지는 날씨에 몸조심 다 하시고, 춥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타일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더 잘 가꿀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바이. 하늘일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. 바이.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. 그러니까 구독 좀 해.